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카반을 함께 만들어 봐요. 가장 먼저 냉동 생지를 뚜껑을 덮고 2시간 정도 실온에서 놔두세요. 그리고 버터나 크림치즈를 넣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처럼 모카번은 원래는 우유와 버터를 넣고 작고 동그랗게 만든 영국 빵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모카 토핑인데요. 가장 먼저 버터와 슈거를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에그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커피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밀가루 순으로 이렇게 믹스해주세요. 설탕이 녹고 쿠키 반죽처럼 되직하게 완성이 되었으면 지퍼락에 넣어서 토핑 준비를 합니다. 다음은 커피가 잘 코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선형을 그려가면서 반 이상이 덮일 수 있도록 토핑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80도 예열된 오븐에서 13분간 구워주세요. 와우! 온 집안 커피향으로 가득하고 보기에도 정말 잘 구워졌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모카본과 커피 한 잔은 최고겠지요? 자, 여러분도 코스트코 브리오시 번을 이용해서 집에서 홈베이킹을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